여정연의 한국관광 홍대 입구 캐슬 프라하. 안녕하세요, 여정연입니다. 오늘은 홍대 입구에서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캐슬 프라하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캐슬 프라하의 외관은 상호와 같이 오래된 성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부조로 처리된 금속 현판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안은 굉장히 고풍스럽게 장식되어 있고, 다양한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캐슬 프라하에는 체코 요리뿐만 아니라, 파스타와 샐러드, 소세지 등 다양한 요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세지 넣은 감자전인 브람보락, 돼지고기 찜빵 양배추절임이란 베프로, 그레들로, 젤로, 돼지 뒷다리 통구이인 골레노, 그리고 체코판 갈비찜인 굴라시, 소고기 등심을 삶은 스비치코바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체코의 국민 음식이라고도 불리는 베프로, 그레들로, 젤로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한국인 요리사가 요리해서 그런지 조금은 현지식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인 파스타 포모도로를 시켜보았는데요. 조금 양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슬프라하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으며, 2층은 단체 모임 장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홍대 입구에는 프라하 펍이라고 하는 체코 식당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슬 프라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계 이주나 한국 관광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